혹시 커피 오마카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서 궁금한 나머지 예약해서 다녀왔어요. 골목을 쭉 걷다 보면 멀리서 보이는 부테로이테 매장 모습. 블루 리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카페 디저트 부문에서 상도 받았네요. 낮에 갔는데도 사람이 거의 꽉 찼었어요. 예약 시간에 맞춰가니 봄 시즌 메뉴판과 시원한 물을 건네주셨어요. 오늘 음료를 설명하고 제작해주실 이준성 바리스타님입니다. 커피 오마카세는 빠자리에서 준비되고 이번 봄 시즌 메뉴는 구테로이테 카페와 오틀리라는 기리우유 브랜드가 함께했다고 해요. 메뉴는 총 5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5번 오트크림 라거는 테이크아웃으로 나갈 때 준비된다고 해요. 첫 번째 메뉴인 스프링 헤이지입니다. 로즈마리가 준비되어 있고 본연의 향을 먼저 맡게 해주시네요. 지금도 조금 강한 편이죠. 근데 여기서 열을 가할 겁니다. 이 로즈마리에 열을 가하고 잔을 뒤집어서 향을 가둬둡니다. 민트잎을 에스프레소에 넣고 충분히 향을 입혀줍니다. 로즈마리 잎을 넣고 만들어 놓은 에스프레소를 부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인 연기를 잔에 가둔 뒤 설탕으로 만든 반구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반구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뒤 향을 맡고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연기가 봄날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표현한 거라고 해요. 처음에 마셨을 때 민트와 로즈마리가 에스프레소랑 어울릴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화로웠고 과하지 않아서 신선한 맛이었어요.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잡은 메뉴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메뉴는 오아라는 음료예요. 아래층에 복숭아 잼이 깔려 있고 위에는 바닐라 우트셔벗이 올라가 있어요. 오늘같이 따뜻한 날씨에 잘 어울리는 음료라고 하네요. 저 위에 올라간 민트 잎이 봄의 새싹이라고 해요. 귀엽네요. 그 위에 아까와 같은 에스프레소를 위에 부어주십니다. 층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 예뻐요. 먹는 방법은 처음에 에스프레소를 섞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먹다가 잔을 살짝 기울여서 복숭아잼과 섞어서 마시면 돼요. 그리고 3분의 1 남았을 때 레몬즙을 살짝 넣고 먹으면 되는데 한 음료로 먹는 방법이 세 가지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먹기 좋은 디저트 같아요. 세 번째 음료는 오트 민트 클라우디예요. 처음에 마시면 럼향이 올라오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민트가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가루는 비건으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을 얇게 갈아서 올렸다고 하는데요. 위에 다크 초콜릿을 좀더 갈아서 민트 향을 돋보이게 해주고 레몬을 갈아서 피어오르는 개나리를 표현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초콜릿 가루가 가득 올라가 있어서 입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물티슈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 음료는 따뜻한 음료로 나왔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민트 향이 정말 은은해서 민트 싫어하시는 분도 드실 수 있을 정도였어요. 너무 맛있어서 홀짝홀짝 마셔버렸네요. 다음으로 판나코타 아베나라는 메뉴예요. 판나코타는 이탈리아식 푸딩인데 오트밀로 만들어 있어서 고소하고 식감은 순두부 같다고 해요. 그리고 트리플베리, 이건 활짝 핀 꽃봉오리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놀라와 트리플베리, 잼을 같이 먹으니 입안이 상큼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 좋았어요. 마지막에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해요. 매장에는 구테로이테 원두를 만들어진 캡슐 커피와 원두도 판매되어 있고 드립백도 있네요. 베이커리로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매장은 빠자리와 테이블 자리가 있어서 편하신 곳에 앉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저기 구테로이테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서 쾌적했고요. 애완동물도 함께 와도 된다니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다 먹은 음료의 흔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주신 오트크림 라거라는 음료예요. 홍차 위에 오트크림이 올라가서 깔끔하고 청량했어요. 이 음료는 집에 가면서 마시려고요. 신기하고 맛있는 경험이었어요. 계절별로 음료가 바뀐다고 하니 여름에 또 방문해야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